같은 아나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진달아. 아, 고마워서 항상 밤에도 밤이라고 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유진초전 중국식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내외비명 이원태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정찬기 부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저희 유진초전 경기도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남동발전 등 여러 기관들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 덕분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물리센터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95%를 수급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완벽히 부응하는 최초의 물리센터를 준공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점에선 저의 유진초전은 최초라는 타이틀의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을 추구하여 최고를 향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바로 오늘이 동북아 물류산업 중심기업으로 나아가는 첫날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먼저 유진초전 입주를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오늘 유진초전 사업의 내용을 들다 보니까 정말로 감탄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버려지고 있는 냉열을 활용한다라는 점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작업한다, 자족한다라는 측면도 그렇고 또 관련 기업들이 이 안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공존과 상생 또 기술 융합 산업 복합의 아주 모범적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유진초전 사업이 성공해서 다른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해당 기업도 성공하시고 크게 발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연관 기업들한테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이 경기도의 경제도 또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기도 없이 공장을 돌리는 이 혁신 기업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갈 길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이렇게 멋진 기업을 만들어주신 그동안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양원동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가 덜 돼서 유진초전이 추구하는 그 이상을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속도를 제도가 충분히 맞춰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창의력이 풍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한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전하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진초전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평택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면적 2만 8천평, 연면적 4만 8천평,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된 본 단지는 냉동, 냉장, 상온 등 3개의 창고시설과 LNG 냉열 이용 설비 그리고 냉열 이용 후 기화가스를 원료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 태양광과 ESS 저장장치를 연계한 발전 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물류단지는 미활용 에너지 냉열 이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완전 자립형 혁신단지입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80도씨의 초저온부터 영상 25도씨의 온도까지 다양한 온도대의 창고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보세,
저장, 가공, 제조, 배송까지 한자리에서 모든 물류가 진행되는 원스톱 콜드체인 시스템을 자랑하는 물류 혁신 단지입니다. 본 오성 물류 단지는 평택항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수출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